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고대 대석굴 안에 들어왔고요. 지금 키를 얻어서 앞으로 진행할 거예요. 여기 비석이 있으니 읽어볼게요. 등, 엉덩이, 오른, 왼손. 뭐지? 등, 엉덩이, 오른손, 왼손. 아, 저게 지난번에 그 문 들어갈 때 그런가 봐요. 필요 없습니다. 태엽이 있는데 바람을 불어서 움직여주면 되지 않을까 하고요. 저기 뭔가 빠져있네요. 일단 아래쪽에 뭐가 있나 보는데, 오씨, 생각만해도 너무 깊어요. 아닌가 보네. 맞나? 안 들어갑니다. 놓쳐볼까요? 아닌가 보네요. 나와라 비틀. 위로 올라가는 그럼 어지러. 근데 짧네요. 밑으로 떨어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살아났네요. 로우가 나오고 카페가 안 쓰지. 찌르기였습니다. 던질 것 같은데 가면 안 되죠. 역시 되게 쉽다. 어머, 하트가 없어요. 알았어, 오케이. 난 속았어. 아이고고고고.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하트가 4분의 1 칸이 남았고요. 일단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나가봐야 되겠어요. 모험의 상자가 있고 후프샷이나 줄 같은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채찍을 얻었고요. 아하, 채찍을 얻었고요. 같은 말을 또 가야 합니다. 뭐 아무튼 채찍을 써서 돌렸더니 물이 켜졌어요. 자, 위로 올라갔고 여기 또 하나 있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땅 밑에 잠든 열쇠를 찾아라. 여기에 맞는 열쇠가 땅 밑에 있나봐요. 갈 필요 없으니 떨어지 않죠? 뭐지? 예전에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요 위로 갈 거예요. 불 좀 더 볼까요? 하트나라고 지금도 재능이고 저것도 나오겠지 줄 것 같은데 하나 나왔고요. 또 불을 열심히 켜고 있고요. 자, 채찍을 써서 넘어왔습니다. 채찍으로 안 되나? 불사준 것 같은데. 잡았습니다. 하트나 주지. 일단 이쪽은 지금 못 갈 것 같고요. 위에 뭐 있나? 이쪽은 지금 잠겨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이었나요? 아까 스위치가 있었던 데가 있었는데 이쪽이죠. 일단 뭐 떨어져 보자. 이쪽으로 당겨주면 이쪽으로 당겨주면 물속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죠. 이제 보스가 가면 끝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던전 보스가 아닌데라도 그냥 죽기 딱 좋죠. 일정이 6개를 채워줄 겁니다. 어딘가 스위치가 있을 것 같은데 위는 아닌가 봅니다. 채찍으로 땡기는 거였냐? 괜히 왔다 갔다 했냐? 자, 나왔고요. 화살을 쏘는 못된 고블린이 있으니 채찍으로 때릴 수 있나? 나비가 채찍. 하트나 좀 줬으면 좋겠지만 죽어도 안 주네요. 나비 한 마리를 얻었고요. 어떻게 나비가 제일 많아지고 있죠? 안 나오네. 일단 저기 고블린이 고블린이 문제인데 아이고 슬라임 때문에 죽었어요. 보스전에서 써야 되는데 요즘 벌써 끝났네요. 일단 옆으로 넘어왔고요. 이렇게 또 하트가 좀 쉽게 없어지네요.
자,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될 것 같고. 오오오, 미안하다. 진짜 죽을 수도 있겠는데요? 빠졌고요. 이렇게 빨로. 일단 요 위치는 내려가서 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안 되네요. 되게 남았는데. 진짜 하다 죽을 것 같은데.
떨어뜨렸더니 여기 동무가 생겼습니다. 왜 못 지나가니? 자, 별거 없네요. 채찍. 지금 열쇠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죽진 않네요. 열쇠를 이용해서 옆방으로 넘어왔고요. 뒤에서 화살을 쏴야 되는데 구경하러. 오, 저기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아니야, 혹시 알걸 그랬나 싶네. 하트가 가뜩이나 없는데 더 없어졌어요. 이쯤 되면 요정님이 한두 마리쯤 있을 법도 한데. 비가 있고 여기는 지금 못 올라가겠네. 가면 뭔가 간제 이벤트가 진행될 것 같은데 뭐 맵을 보니 그럴 것 같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거 떨어져서 여기서 이거 떨어지면 뭔가. 자, 이 위치거든요. 아까 보물상자 얻었던 위치로 다시 돌아왔네요. 해야 되는 거지. 아, 미안해라. 이게 가능한데 까먹고 있었습니다. 오, 이게 하나 더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 없는데 드디어 위로 올라왔습니다. 잡초가 앞에 이런 씨 보냈는데
오. 헐 대박. 조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하트가 두 개 남았거든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 뛰어내려 없어졌어요. 망했네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떨어지면 안 되고. 오, 새소리가 들리는 게 역시나 공격했네요. 새를 먼저 잡아봐요. 될 것 같은데. 바람 따위로는 택도 없네요. 아, 하트 주지 않으렴? 꿈이 너무 컸나 보네요. 여기로 해서 점프로 내려가서 저로 가서 저로 여기서 놓고 너무 왔고요.
너무하네 진짜. 하트가 이렇게 없다니. 이제 지름길이 생겼습니다. 땡기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